네, 여기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고 지금 첫날에 첫 신이 저예요. 제일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아주 좋은 출발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신기해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막 철창이 엄청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막 바닥도 뚫려 있고 그래서 살짝 무서워요. 무섭진 않은데 뭔가 분위기가 신기해요. 더비 마음 잡으러 가는 중이었는데 너무 더비들 심장이 해롭다 그래서 받아 말았어요. 그들이 오게 만들라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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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와! 8대5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9대8 나이스! 아! 끝! 내가 개인 레슨 해줘? 개인 레슨 들어갈게요. 지미! 오! 현재 잘하는데 저보다 조금 못할 뿐이지 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아리 CA를 탁구부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열심히 안 했어요. 뭔가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하라고 이렇게 두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재미를 못 느껴서 그래서 후회를 했답니다. 아, 커피 맛이 아주 좋습니다. 네. 위험할 뻔했어요. 나 아까 그 맞는 거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털이 어마무시합니다. 더비 여러분들은 깃털 조심하세요. 깃털 조심하세요. 이렇게 꼬꼬막에 들어가서 쏙 꺼내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깃털이 아니었어요, 사실. 겉털이었어요. 네. 타락했다라는 증거죠. 씻고 나서 근데 이렇게 멀끔한 상태로 하려니까 좀 현타가 오지만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머리 색깔도 너무 예쁘고 또 이제 이쁘게 뮤비에 나오기만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뮤비 촬영 내내 깎아먹고 있는 에릭입니다. 어머! 지금 뉴형이 촬영을 하고 있고 뉴형 다음에 저입니다, 여러분. 맨발이 하나가 신발이 들어가요. 아, 좋겠다! 이거 라인 뭐야? 이거 냉장고 선이요. 냉장고 헤이저 라인이에요. 하나 둘 셋! 액션!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번만 더? 적절했던 것 같아요. 세기나 강도나 뭐 적절하게 잘 찼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본인 파트만 있으니까 하면 돼요? 카메라. 아니 제가 이거 이 의상에 택이 있는데 간지러워가지고 이제 긁는 거였습니다. 제 날개가 떨어져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날개는 잘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너무 싶어 해가지고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바람도 불고 진짜 뭔가 뭘 타는 것 같은 기분은 더 재밌긴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롤러코스터 잘 타는 입장에서 무섭진 않았어요. 저희 여기 앞에서 대마이가 부러져. 털은 저희의 이제 천사였던 시절의 털들이어서 이렇게 상관없어 천사 우리 이제 타락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졌는데 아 코에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춤 출 때 입에도 많이 들어와서 그래도 프로답게 티내지 않고 열심히 멋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진짜 제 털이 깃털로 난다면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뭐 겨울엔 따뜻하겠지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 씻을 때도 말릴 때도 왜냐면 지금 머리카락 말리는 것도 귀찮은데 이제 온몸에 깃털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나 도보지 연기 잘하네? 순수하고 풋풋한 그런 대학생 느낌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봤어요 이미. 근데 지금 동료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뿌듯하네요. 졌어요 사실. 나 가위바위보 하고 싶니 혹시? 내가 기꺼이 해줄게. 너를 위해 가위바위보. 휘말리지 마. 안 되면 진짜 가위바위보. 아, 흘리지 말라 했지. 안 내면 안 내면 안 내면 진거 말갈보. 안 내면 안 내면 안 내면 진거 말갈보. 진짜 상현이 대단하네. 아, 내 팔자야. 물에도 안 되는구만. 아, 도와줘야 된다. 아, 너 절대 안 도와줘. 고고고고
있어요, 음악? 네,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송곳니 했는데 제가 입술이 잘 이 위로 안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좀 두꺼워서 그래서 이제 안 보여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살짝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야 보여요. 제가 졸업사진 찍은 것처럼 웃어야지 보여요. 그 있는 걸 마지막 못 내올 수 없는 공부네 이런 걸 그래서 rock 이렇게. 뮤직비디오 1일차인데요 1일차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양한 것들을 찍어서 재밌었고 아직 3일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멋있게 촬영을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앨범 로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맨홀 구멍이 빠지는 장면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여기가 몇 년 전에 제가 타투 뮤비 촬영했을 때 여기서 찍었어요. 그때는 철창에서 이렇게 딱 기대하고 막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육교 그냥 걸으면서 찍었어요. 신기합니다.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부네요. 핫팩을 여기다 두니까 아주 좋아요. 심장도 일단은 타락천사가 컨셉이니까 타락할 기회가 많지 않을까. 멤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로어랑 뮤비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 뮤비를 통해 좀 더 타락하는 제품이 되어보겠습니다.
제 솔로는 이번이 처음 오늘 촬영이었는데 되게 슬프게 촬영한 것 같아서 예쁘게 잘 찍어주신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잡아야겠다. 더비. 이제 더 보이즈 하면 뮤비에 빠질 수 없는 게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달렸더니 벌써 끝이래요. 처음에는 타락해야 되는데 타락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하다가 타락 천사를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해보긴 했지만 아 역시 프리스타일은 항상 하지만 쉽진 않다. 그리고 프리스타일은 역시 똑같은 동작이 계속 나온다. 이거는 프리스타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이다. My turn. 아무튼 아 프리스타일이 제일 쉽지 않아요. 오늘의 마지막 씬 야외 하루 종일 있다가 오늘 드디어 마지막 촬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단체 화이팅! Get it, got it. 이곳에 내 걸렸다. 걸렸어. 나와 나. 따따따라. 감사합니다. 끝나버렸다. 저는 이제 촬영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옷 갈아입고 화장 지우고 숙소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안녕. 내일 또 바로 일찍 나와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아, 가서 따뜻한 한 조금 마셔야겠다. 빨리 깨시면 돼요. 1차 끝! 1차 끝! 끝났습니다. 내일 또 봐요.